terrible things started happening when you walked away. 멋있어. So that's why I stay back. Cause when all of my dreams seem so out of reach, you're twisted. You don't disappear, baby. No. So why would I follow you? When you're the only thing on hollow me. Why would I try to hide the truth when I feel so empty without you? Krabi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완납품 내에 있는 박스텔을 예약했는데 귀엽다. 짠. 여기는 숙소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사님 만나서 숙소로 이동합니다. 코코넛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코코넛 같긴 해. 와 이거 진짜 거기에 빠져서 글램피딕을 놓고 내릴 뻔해? 뺨 맞고 싶어? 라이카가 너무 아쉽다. 아니 여기 혹시 필름 카메라 같은 거 팔면 일회용이라도 살려고. 어쩔 수 없지. 아쉬운 대로. 빠르다. 숙소가 다 이런 거야. 방갈로야. 근데 우리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 제가 일부러 커넥팅 룸을 달라 했거든요.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연결된 방을 달라 했더니 요거를 열어주신다 하셨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 원래 언니가 같이 오기로 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쓸 침대였는데 언니가 일이 생겨서 PP를 같이 못 오게 돼서. 오마이갓. 짜잔. 딴 데서 엄청난 초예민 거리인데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세상 동글동글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남자들이 준비가 엄청 늦네. 우리 그래도 핑크가 상하이에 골고루 잘 들어가 있네. 불러야 되나 이것도? 불러야지. 근데 오빠 나오면 부르려고. Yes, I will. 오케이, 몽키 베치. 몽키 베치. 2700 바트. 와. 이거. 아, 그럼 이게 맞네. 어라운드 PP래 아일랜드를 맞아, 맞아, 맞아. 이제부터가 조금 세. 어, 더운가? 8204야. 아, 이거. 8204. Is it right? Yeah. 어, 비 올 것 같아. 아, 나름 잘 나와요. 진짜? 어, 그러네. 나름. 어, 그러게. 피피 이름은 기편아. 피피. 저희가 오늘 투어가 8시이기 때문에 일찍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일어났는데 비가 엄청 와요. 소리 들렸어요? 여기 단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전에 모기만 한 7마리 잡은 것 같아요. 원래 같이 오기로 한 언니가 있었는데 예약까지 다 해놓고 3주 전에 일종이 잡힌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변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커버업이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안에 그냥 수영복 입은 상태로 위에 걸쳐줬어요. 비가 와서 부기가 15분을 기다려야 된다 하길래 그냥 우산 쓰고 걸어가 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6시 반 오픈하자마자 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비가 와도 투어를 진행을 하나? 이럴 때 놀면 또 재밌어. 비 맞으면서. 어, 날이 밝다. 어, 맨발로 가도 되겠다. 멋있어. 어, 돌이 많네. 너무 일찍 벗었다. 들어가도 되나봐.
완전 따뜻해. 아니냐고.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천국이지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야. 와, 너무 좋다. 바다색이 진짜 이게 뭐야. 너무 수영하고 싶다. 잠자네. 순식간에 탔네. 여기서 수영복 짜고 갔어. 선크림을 그렇게 떡칠했는데도. 아, 뜨거워. 근데 이거 머리카락. 눌러봐. 손 줘봐.
아니 아니 응 집어 어 강행군이야 그래 언제 줘? 너 뭐? 서울 가서. 어, 지금 서울 가요? 네. 어, 저기 3시에 300불이라는 우리 계속 인당 500불씩 나왔는데. 원래 이게 물가인데. 저 아니 엄청 비싸긴 하네. 어제 1,000몇이었어? 1,600. 빠져서 걸어갑니다. 참. 아니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잖아. 아니 시티보다 여기가 나은데? 훨씬 나은데? 다들 시티도 시간이 오면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 아 여기도 여기서 알아봤으면 됐네. 굳이 시티로 안 나가도 됐었네.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아까. 템프라가 튀김인 것 같고, 후라이가 볶음인 것 같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템프라랑 후라이드가 따로인 것 같아. 우리 창 시키지 않았어? 어, 심해졌다. 아, 그러네. 내 신화도 맛있어. 맛있어. 오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있어, 맛이야. 이거 왜 맛있어? 맛있지. 여기 고수 그렇게 안 뜨다니까? 저도 싫어. 그냥 그 향 자체가 싫어. 세든 안 세든 그 향이 싫어. 오빠 오이 안 먹지? 어, 다 먹어. 오빠 여기서 오이 안 먹고 소갈비도 안 먹으네. 파인애플이랑 새우 먹겠다. 아, 없어. 이런 거 아니겠어? 이와. 그래. 비가 와가지고. 소나기인가 싶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달려왔어요. 오늘 수영과 물놀이를 아주 원없이 많이 했습니다. 룸서비스가 막 생각만큼 엄청 맛있진 않고 너무 금액대가 비싸가지고 제가 빌리지가 괜찮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빠들 꼬셨어요. 나가보자고. 근데 빌리지에 식당이 되게 많고 오늘 저희가 간 곳이 되게 분위기도 괜찮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이피피 아주 마음에 들어.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눌러야지. 그냥 이거 하고 뚜껑을 덮어버리면 돼. 뚜껑? 아 뚜껑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뜬다? 자, 앉아, 앉아. 보자. 앉아. 앉아, 앉아. 나 뒤에서 무술 했어, 거의. 살려줘. 하고 또 해야 돼, 지금. 나 거의 특공 무술 했어, 뒤에서. 오빠 나 보지 않았어? 못 봤어. 못 봤어. 퇴실 준비를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네. 헐. 그러니까 피피 섬이 약간 이렇게 사람 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 시티는 톤사이부드라고 그 딱 중앙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피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톤사이부드에서 그
그 롱테일 보트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데 저희가 여기 숙소를 고를 때 단점은 시티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찾아봤을 때 나오는 음식점이라던가 뭐 알아볼 수 있는 투어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시티에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도 많이 없고 일단 교통편에 비용도 너무 많이 추가가 되고 이래서 실은 여기랑 빌라 360이랑 두 개가 저희 리스트에 있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막상 와보니까 이 숙소 내에서 운영하는 롱테일 보트 그 프라이빗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 있는 투어를 진행하고 추가금을 내고 톤사이보드에서 드랍을 해서 이제 오늘 푸켓으로 넘어갈 페리랑 뭐 다른 것도 좀 알아보고 거기서 식당도 둘러보고 카페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시티는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시티 자체의 그 냄새도 너무 심하고 딱히 시티는 막 자연경관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가지고 시티만 간다면 피의 뭔가 장점을 느낄 수 없는 왜냐면 여기 저희 사이피피 딱 도착했을 때는 자연이 너무 예뻐가지고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이랬었거든요. 첫날은 저희가 빌리지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 여기 진짜 단점은 교통편이다. 뭔가를 하려면 시티까지 나가야 하는데 교통편도 얼마 없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이랬었는데 둘째 날 이제 저희가 여기 빌리지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빌리지에서 뭐 롱테일 보트나 프라이빗 보트 알아볼 수도 있고 로컬 음식점도 있고 가격도 로컬 음식점은 시티랑 금액도 비슷한 것 같아요. 3명이서 먹고 한 550바트 정도 나왔거든요. 룸서비스랑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 거면 저는 아예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한 3박 4박 묵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더 추천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 방갈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빠들이랑 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혹시나 하는 그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요청사항에 커넥팅 룸이 있을까 하는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했지만 요청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막혀있는 걸 뚫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도 자유롭고 방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여기가 후기에 벌레가 되게 많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제 방에는 없었어요. 오빠들 방에는 도마뱀이 요만한 게 하나 있다 했는데 뭐 요 정도는 솔직히 귀여운 정도고 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니까 나이스한 것 같고 다만 방에 모기는 좀 있어요. 방마다 뿌리는 모기약이랑 그 전기 코드 꽂는 모기향도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좋은 것 같고 리조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채팅으로 문의도 해볼 수 있고 그 셔틀보트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부기? 버기? 그것도 신청하면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이랑 진짜 휴양하러 오면 너무 좋겠다 라고 저희 오빠들이랑 막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예정대로 못 온 언니가 너무 아쉬워해요. 여기는 그리고 투어는 꼭 마야베이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야베이가 저희는 프라이빗 투어 해가지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시간 투어 했는데 몽키비치랑 그 바이킹 케이브는 실은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마야베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피피 정말 추천하고요. 그 중에서 숙소를 고르신다면 사이피피 아일랜드 완전 강추합니다. 네, 10시 2분이기 때문에 체크아웃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톤사이에서 페리를 예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톤사이로 가는 11시 30분 셔틀을 타고 톤사이에서 푸켓으로 가는 항구로 페리 타러 갑니다. 2시 반 거. 날씨가 말이 안 되는데. 아, thank you. 코쿤카. 코쿤카. Thailand hot every day. It's so hot.
getting a little bit out of control. The way you look so good without trying it out. And this addition is a